오로운 영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듭니다. 참 산다는 게 여러 요인이 있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이 가끔씩 힘들 때 친구한테 힘들다고 할수 있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나를 좋아서, 나를 위해서, 나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치질을 시켜주거나, 또 인생길에 살다 보면 이렇게 면접시에 나를 뽑아주거나, 그리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서 그래서 함께 살게 허락해 주거나 그거는 참 정말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둘다 허락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지만 그러나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한 것은 시작이니까 이미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줘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 여자의 평생 함께 살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준 거죠. 또한 우리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 혹시 부모가 여러분 선택했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부모 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겠죠. 어떻게 해서 부모 밑으로 들어왔겠다. 혹은 과학의 영역이겠지만 우리가 철학적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할때 분명히 어떤 부모는 무의식 세계에서 영혼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선택해서 또 자식으로 왔거나 아니면 선택당하지 않는 그 영혼을 또 선택해 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정직과 존경을 해야죠.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 해서 존경하지 않으면, 좋은 부모면 존경하고 나쁜 부모 존경하지 않으면, 그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선택해준 사람 덕으로 살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택해준 사람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쩜 충성을 다해야죠. 저는 직장 생활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저의 상관이죠. 혹시 이제 리더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부하 아주 낮은 시절에는 뭐 구에 있고 또 팀장이 있고 그렇겠죠. 충성하는 거죠. 정직하게 충성하고 존경하고. 제가 돈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 팀장하고 내 상사에게 무조건 밥을 샀습니다. 점심 거의 샀어요. 그 이유는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도 할줄 모르고 오직 그분들하고만 공직생활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막 자기 어떠한 뭐를 위해서 막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본질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정직하고 충성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나를 뽑아줬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뽑아줬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건대 아내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아내의 충성하려고 노력했고
안을 존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주말 부부를 하면서 가끔씩 외롭거든요. 나이트도 가거든요. 그런데 나이트 갈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일이어서 죽을 것 같아서 계속 나이트를 다녔습니다. 주말 부부지만. 그러면서도 미안하다 하겠습니다. 떨어졌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저는 저를 고용해주는, 저를 선택해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며칠 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그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도 아내가 이렇게 맞벌이 해줬다기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베푼 행정을 통해서 공직을 무탈하게 마쳤거든요. 충격하게 자랑스럽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퇴직해서 와서 정직, 충성, 존경하려고. 혹시 내가 날 뽑아준 사람에게 혹시나 뭔가 내 마음속에 불견이 있으면 어떡할까 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곤 합니다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직, 충성, 존경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정직, 충성, 존경이고요. 부모한테도 정직, 충성, 존경이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뽑아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그 커뮤니티 속에 있다고 할때그 커뮤니티 속에서 들어가게 할 동기를 해준 그분에게는 정직과 충성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나를 뽑아준 거잖아요. 이 나라가 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 나는 이 나라에게 충성과 정직과 존경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뽑아준 자에게는 정직, 충성, 존경뿐입니다.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돗개, 자신하고 자신의 밥을 주고 키운 사람에게는 매우 유순합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사냥개거든요. 동물을 만났을 때 사냥적 본능이 나옵니다. 매우 강합니다. 정직, 충성, 존경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입니다. 정식, 충성, 존경,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리입니다, 의리. 다른 말로 하면 의리. 부부간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지간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리, 조선시대는 유교시대였습니다. 인이라는 게 의리예요.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형제 다음에 우애 깊고, 이게 인입니다. 또 의리입니다. 내가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정직, 충성, 존경을 하면서 내가 밥을 사거나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충성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내가 남편을 뽑아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뽑아줬잖아요. 여러 여자 중에서. 모두가 뽑아줬어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정직하고 충성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하고 충성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 정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속이라 할지라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부는
정직, 충성,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 정직했고 충성했고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비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를 뽑아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나를 뽑아준 사람과 함께 나의 길에서 나의 뽑아준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이니까 내 주인,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정직과 충성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나와 함께 산 사람 길이 있겠죠. 그 길에서 나는 정직과 충성이 존경의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정직과 충성과 존경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반면에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소홀해하거나 나에게 정직하지 않거나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낮을 뽑아준 자에게 정직, 충성, 존경을 하면 내가 정직, 충성, 존경을 받는 사람은 내가 정직, 충성, 존경을 해줌으로써 기쁩니다. 나 역시 내가 뽑은 사람으로부터 정직, 충성, 존경을 받으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